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에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의 팔에 주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소년부 전도사로 있는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인데요. 저희 부서는 항상 찬양할 때 율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율동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어렵지 않은 난이도가 아주 낮은 곡으로 준비해왔는데 오늘 한번 같이 율동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 나도 널 사랑하며 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옆에 사람들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심각해요? 옆에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 같이 율동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찬양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당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우리 마음의 병과 우리 모든 마음의 생각에 병든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덮여서 돌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오늘 거성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가사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한 주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안에 온전치 못한 그런 마음들, 그리고 내 욕심, 내 원망, 내 불평, 내 모든 약함, 이 모습 가지고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돌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약함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덮어져서 그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을 힘입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모든 악한 사단의 진들이 무너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